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각각 60% 이상 득점을 하게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1년에 4회에 걸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공고사항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방법이 변경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방법 변경사항 공고사항인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방법 변경사항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 제18조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항 및 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서 2021년 1월 25일 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 이름으로 공고문을 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험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요. 현행 지필시험 방식을 컴퓨터 상시 시험, 즉 CBT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상시 시험 CBT 방식은요, 데스크탑 PC 컴퓨터를 기반으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 수행되는 평가 시험으로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시로 이루어지는 시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필 시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컴퓨터로 상시 어느 때든지 시험을 볼수 있는 CBT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상시 시험 CBT 방식 적용 시기는요, 2023년도에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때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응시 원서 접수 절차나 시험 지역, 시험 시간표, 응시자 유의 사항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추후 공지가 될 경우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콜센터 1544-4244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요. 제38회는 2월 19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되고요. 제39회는 5월 14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되고요. 제40회는 8월 6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제41회는요. 11월 5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일정 장소에서 시험을 보던 기존 지필시험 방식에서 컴퓨터 상시 시험 CBT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컴퓨터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2022년도 4회에 걸친 기존 지필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꼭 보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 달라지는 자격시험 제도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